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66페이지인데 오늘 진도가 좀 어렵습니다. 자, 266페이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자, 거래 신고가 한 다섯 개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어떤 거를 이제 거래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시험 문제가 여러 개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제목처럼 자, 266페이지에 자, 부동산. 자, 부동산이 뭔지는 아래 자세히 나오고요. 자,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거래는 뭐 매매 외에 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자,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매매만, 아예 통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는 매매만, 그리고 자, 거기 이제 거래는 매매구, 그리고 거래했을 때 뭐 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에서 토지나 그리고 건물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자, 누가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 안 했을 때는 나중에 500만 원이나 과태료, 상당히 과태료 크게 얻어맞습니다. 자, 60일 아주 넉넉하게는 줍니다. 그럼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거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냥 총칙은 간단하게 놔두시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자, 267페이지는 뭐 나올 건 없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했을 때는 신고하십시오. 투기를 단속하겠다. 그 다음 이제 거래했을 때 금액이 얼마인가 우리 등기상 증명서에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저 집은 도대체 얼마의 매매가 됐을까. 자, 그래야 이제 속이질 않을 겁니다. 막 1억에 샀는데 2억에 팔라고 하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속일 수가 있을 거니까. 자, 그런 것들은 등기상 증명서에 기재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5년부터 바로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제정을 해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약간 넘어갔다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제정 내용, 자, 그리고 뭐 도입, 그리고 법률 제정, 뭐 여기는 아예 나올 건 아니니까 여기는 아예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뒤로 또 넘겨보실까요? 자, 26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정 과정도 나올 거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포상금. 자, 포상금. 신고했을 때 포상금 주겠다. 라고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이런 게 약간 나옵니다. 여기도 크게 뭐 볼 건 없고요. 그 다음 이제 269페이지입니다. 용어. 자, 목적하고 뭐 용어 딱 세 개밖에 안 나오죠. 뭐 나올 만한 내용들 아예 아닙니다. 자, 먼저 왜 목적으로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자,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지 한번 내용만 간단하게 자, 부동산 등의 거래, 자, 거래의 신고 그리고 허가. 요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하고 외국인은 군사문화 환경에서 허가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거기도 아주 중요한데 입니다. 그다음 이제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신고해라, 어떤 경우는 허가 받아라 이런 걸 정해놓고 자 그렇게 이제 정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자 부동산 거래소를 확립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 앞쪽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하고 똑같네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처음에는 자 뒤에는 아주 거창합니다. 하다 거래소 확립하고 자 여기에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 목적이 너무 짧아서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겠죠. 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 간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용어가 뭐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건축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건축물은 주택도 그리고 상가도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건축물입니다. 주택 그러면 단독주택, 공동주택만 들어갈 거고요. 근데 건축물 그랬죠. 세법에서 이런 거 자꾸 나올 겁니다. 그럼 토지도 여기 이제 건축물은 자, 주택 위에 상가도 들어간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오피스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 등이라고 했을 때는 부동산 말고요. 또 하나가 더 들어가죠. 권리. 요거 이제 입주권, 분양권, 공법 배우신 문제,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것들 여기도 언급할 겁니다. 또 세법도 분양권, 입주권, 방송에서도 계속 무슨 분양권, 입주권 이런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취득했을 때도 뭐 해라? 신고해라. 요거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60일 넘어가면 500만 원 약과태료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거래 당사자라고 했을 때 거래한 사람. 근데 임대인 임차인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거 신고 안 해.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 신고 안 합니다. 토지 건물에서 이제 매매만.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임대 임차인, 뭐 지상권자 이러면 아예 안 됩니다. 매매만 신고해라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 신고 안 하면 매매할 거예요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외국인도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라고 여기도 이제 60일 6개월 그러니까 외국인도 한 문제가 몇 년 나옵니다.
뭐 어디서 나왔고 내년에도 나올 거고 정말 매년 안 나올 때가 아예 없을 정도로 나와. 자, 외국인도 거래하니까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절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시행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270페이지 쭉 이렇게 내용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만 두 개. 자, 두 개 정도는 꼭 개수도 딱 지킵니다. 하나는 좀 쉽고 하나는 어려웠고. 네, 작년도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조금 좀 간단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네, 다른 놈이 좀 쉬울 거고요. 자, 271페이지 이제 신고는 자, 언제 어디 가서. 자, 이건 너무 기본적이라 해서 많이 냈었고요. 자, 이런 거 뭐 바꿔놓으면 이건 아주 쉬우니까 그냥 맞춰라. 그럴 것 같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이제 기업본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거래 당사자, 아까 매도 매수인, 실제 거래 가격 등. 자, 좀 더 한 9개로 상당히 좀 많긴 합니다. 신고 내용, 거래 가격 등을 여기입니다. 거래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여기다 잔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러 갈 겁니다. 그런데 언제라고요? 계약 체결일. 그러면 계약합시다. 10% 받을 때입니다. 우리 계약합시다 라고 할 때 거기서부터 60일. 그럼 어떤 사람은 잔금을 치러놓고 이미 60일 막 다 지났을 건데 잔금 치러놓고 거기서 60일을 세고 있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세월내고 하고 있습니다. 500짜리 과태료 날아올 건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언제라고요? 거래계약 체결을 로부터 얼마라고요? 60일. 자, 그러면 정말 깜빡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계약서 얼른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나중에 날짜만 좀 수정하시면 됩니다. 걔 또 울고불고 해가지고 바보같이 그대로 신고하면 나중에 500만 원이야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제발 좀 융통성 갖고 좀 여기는 거래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거 늦어도 괜찮습니다. 날짜만 바꿔주면 되게입니다. 자, 국가가 싫어하겠지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얼마든지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냥 날짜 요것만 수정해서 신고해주면 됩니다. 하기입니다. 60일. 자, 넉넉하게 시간 주니까 뭐 한 중도금 30일. 잔금 30일. 자, 이러면 거의 딱 60일이겠지만요. 잔금인 줄 알고 나중에 신고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날짜까지 다 정해서 신고 들어가면요. 이제 딱 걸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계약 체결을 하여튼 중도금도 X고 잔금도 X고 그러니까 등기할 때하고 다릅니다. 등기할 때는 잔금 틀어놓고 60일 이내에 세금 나중에 내니까 먼저 내놓으면 환급을 받을 겁니까? 한번 국고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환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60일 이내에 세금은 내도 우리 세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취득세. 잔금 치러놓고 60일입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계약 체결한 날부터 얼마? 60일. 자, 10%.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없어졌다고 해제 등의 신고를 또 합니다. 뭐 떨어놓으니까요. 철사방정 떨어놓으니까 나중에 없어졌다고 신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약 체결하자마자 얼마? 60일. 저것도 30일이었다가 60일로 좀 길게. 아주 짧다고 난리 부르스 치니까 좀 길게 해줬습니다. 얼마? 60일. 정말 신고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넉넉하게 줬는데 신고하는 줄 모르고 놔두면 60일도 지날 거라는 겁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60일 이내.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물건. 뭐냐면 대전 물건 중개했을 때는 어디다가 신고하라고요? 대전다가. 세종시에 사무소 있다고 세종시장님한테 신고 그러면 저가 한정치산자 그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고 받아주지도 못합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줄을 볼까요? 어디라고요? 부동산 등. 자, 부동산 등 아래다가 중개사무소 X 주소지 X 하나 더 써놓으실까요? 꼭 문장 바꿔갖고 어디 바꿨는지 표도 안 납니다. 이것들이 아주 떨어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길목을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 그때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저 날짜를 바꾸거나 잔금이라고 바꾸거나 여기 상당히 바꿀 거 많습니다. 여기다가 중개사무소 주소지 뭐 세금 내냐 그럴 겁니다. 자, 뭐 재산세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자, 부동산 등의 소재지에 어디라고요? 신고관청. 그러니까 여기 신고관청은 시군구개입니다. 국장 말고 시도지사 말고 개입니다. 시군구는 아주 근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군청장한테. 그리고 어떻게 신고하라고요? 공동. 단독으로 신고한다? 아니다. 나란히 손잡고 가야 됩니다. 공동으로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깨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는 시험 문제 항상 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신고를 할 거냐. 그 세 군데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60일 계약 체결하자마자 그리고 부동산의
자, 소재지역입니다. 자, 그럼 대전 말고 저기 부산. 그러면 부산에다 거기입니다. 우리가 전국 중계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뭐 세종시 물건이겠지만 어디다가 물건 따라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높은 신 말고 국장 말고 시도지사 말고 나란 일 때문에 바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자격증 주시지 말고 자격증 주 그분 말고 우리가 등록 신청했던 그분께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자꾸 국가가 헷갈리면 저 앞쪽에 동영상도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공법도 엄청 헷갈릴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리음바 이것도 이미 시험 문제 요거 이제 작년에 바꿔놓고 작년도에 바로 나와졌습니다. 자 올해는 안 나왔고 자 먼저 당사자가 국가였다. 그러면 꼭 국가가 신고할 건지 개인이 신고할 건지 개인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국가가 신고합니다. 자 먼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자 국가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판다 아니면 국가가 산다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국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냥 국가 등 그러면 되겠죠입니다. 그다음 이제 공공기관 그다음에 여기도 무슨 공사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단에 공공기관이 그 아래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국가 등이면 자, 세 번째 줄 왔습니다. 누가 신고하라고요? 자, 세 번째 저 끝으로 가볼까요? 국가 등. 그러니까 여기 국가 등에다가 개인이 이러면 X입니다. 아직 그렇게 안 해봤는데 국가 등입니다. 개인들은 못 믿겠다. 국가가 신고하겠다. 그럼 국가 끼면 아주 편하죠. 우리 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일방이다. 우리 신고 안 해게입니다. 신고 안 합니다. 국가가 저기 국가 등이네요. 세 번째 줄에 끝에 국가 등. 거기다 이제 바꿀 수 있다. 한 번 정도는 꼭 틀리게 누가 신고하게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디귿번호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일방이 그냥 신고를 거부하면은 한 사람 죽어도 안 간대요. 그럼 같이 안 가면 예, 나중에 500만 원이나 과태료 같이 얻어맞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라도 가야죠. 그럼 일방이 이렇게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동은 아니고요. 아까 기업번에 자 공동 두 번째 끝에 공동이지만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기억을 꼬르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이번에 중개거래 보실까요? 그럼 이제 만약에 매도 매수인이 개업 공인주사를 찾아오면 누가 신고를 할까요? 당연히 우리 개업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기업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당사자가 그러면 X입니다. 자 둘이 보고 신고해라 아닙니다. 네가 신고해라. 매도 매수인 아예 신고무자가 아예 아니고요. 쏙 빠져버리고 개업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너도 60일 맞춰.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기 싫으면 인터넷으로 신고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의 뭐 인터넷입니다. 뭐하러 세종시를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왜 가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은 바로 접수가 됩니다. 자 기업번호 보실까요? 자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 매도 매수인이 사무소에 왔겠구만 생각을 해놓으시고요. 우리 이제 누가 신고한다고요? 해당 개업 공인주사가 뭐 너무 쉬워서 안 되겠지만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엉뚱한 소리하고 있네입니다. 당사자 말고 매도 매수인 대신해서 개업이익입니다. 둘은 아예 신고 의무에서 쏙 빠져버리고요. 500 아예 얻어맞지 않습니다. 우리 개업이 저 60일 놓치면 개업 공사가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조회시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부동산이 옆집하고 같이 하는 걸 공동 중개라고 합니다. 옆집에서 같이 했을 때 옆집 매수인 되고 나는 매도인 되고 라고 같이 했을 때 우리 학원 동기들끼리 공동 중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독 중개 거의 못 합니다. 공동 중개. 이제 공동으로 중개를 하면은 이때 가위바위보다 아닙니다. 여긴 또 뭐라고요? 공동. 자, 공동이 뭐라고요? 공동. 같이 신고해라 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지 공동이었을 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절대 예외 없다는 겁니다. 갑을 그러면 갑을이 모두 신고해야 된다. 매도 매수인 A, B. 그런데 공동중개 갑을 그러면 갑을이 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 신고 안 한 기업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자 인터넷 신고할 때도 공인증서로 나란히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미 시험 문제 나왔고요. 아까 이제 샘플 보니까 문제 바로 자 작년도 문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 근데 아마 이제 내년 정도 가면 하나 정도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나 먼저 자 신고 대상물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토지 건물 매매만 글 썼다가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년도에도 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민법 같은 법도 갑자기 또 법을 개정해갖고 며느리도 모르게 조용히 또 막 들어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자, 이제 뭐 첫 번째 줄 다 나와 있고요. 부동산의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자, 부동산의 매매. 매매에다가 꼭 밑줄 넣으실까요? 지금 현재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뭐 상가들 다 들어갑니다. 매매 계약.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저 60일 맞춰서 신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문제가 돼. 라고 하셔야 됩니다. 매매. 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죠. 근데, 자, 두 번째는 공급을 받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애매집니다. 그럼 아직은 없는데, 땅을 만들어서 공급을 받는다. 자, 두 번째는 2번 공급 계약. 그 공급에다가 꼭 박스. 첫 번째 1번은 매매. 거기다 박스 해 놓으시면 보기가 편하고요. 이게 자꾸 많으면은 왜 또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같은 것 같구만. 완전 다릅니다. 여기는 공급. 땅을 만들어서 건물을 만들어서 받는데요. 공급 받는데요. 그러면 현재 아예 현재 지금 1번처럼 토지 건물이 내 눈앞에는 업적입니다. 만들어질 거예요. 공급 계약.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바로 첫해 이미 나왔습니다. 다음 중에서 신고하는 법 좀 찾아봐. 박스에다가 네 개. 네, 그 네 개가 모두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웠어요. 이제 막 이제 없는 것도 막 이상한 법도 막 들어올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보실까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자, 건축물 그려놓으니까 건물이라는 거 알겠죠? 건물을 분양받구나. 근데 여기 건축물은 상가만. 자, 이거 뭐 내용은 안 물어보는데 상가만. 자, 기업법의 건축물은 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 옆에다가 상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상가도 공급받으면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공공주택특별법 계획입니다. 여기도 신고한다. 이런 니은범법은 아주 생소하실 거니까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박스에 이거 신고하게 안 하게. 자, 지금 이제 몇 개냐가 아니라 경, 니은 이렇게 써놓고 이제 찾아봐. 이런 문제가 꼭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년도에는 나올 것 같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 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요 디귿번하고 니을번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법에서 배우시네요. 자, 공법 배울 때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법을 거쳐온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자, 요번 주에 했거나 하기입니다. 자, 디귿번 볼까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배우셨죠? 그입니다. 도시개발법, 신도시 그입니다. 택지. 택지 개발 겁니다. 크게 택지를 개발하는 거기입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으로 땅을 받았다. 우리 환지 받는다. 그럴 겁니다. 땅을 이쁘게 만들어다가 교환해주는 토지가 환지입니다. 그 환지를 받았다. 땅 받았잖아. 그럼 뭐 하라고요? 신고하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막 이런 택지 막 사보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정말 좀 사놓으면은 돈이 좀 될 겁니다. 아주 좋아지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근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시니까 이제 아파트 새로 바꿨구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것도 뭐 시험 문제에 우리 배우시는 법인 내용입니다. 자,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면서 배웠을 겁니다. 자, 이것도 한 7개씩 막 나올 건데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공법도 나란히 한 7개씩 막 나올 겁니다. 자,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이제 아파트 바꿨구만. 헌집 주고 새집 바꿨구만. 그 법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이건 모르면 아예 안 될 정도고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배우니까 알게 될 거예요. 뭐 또 1월에도 배울 거고 3월에도 배울 거고 5월에도 배울 거고입니다. 자, 그 정도 연거푸 계속해서 좀 강의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파트. 그다음에 요 미음번 요거 이제 갑자기 없었다가 자, 여기 이제 시험 전에 바로 또 들어온 법입니다. 빈집미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여기도 이제 바로 미음번 여기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바로 빈집 정비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시골이 아마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건데요. 자, 집이 좀 비어 있습니다. 막 어디 막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이쁘게 수선해서 이렇게 이제 분양하는 게 바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네, 바로 특례법. 막 이건 아예 뭐 철거하는 건 아니고 빈집을 그냥 만들어서 사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다가 분양을 하는 그런 법이 바로 이제 요 미음번입니다. 여기도 뭐 집 봤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뭐이라 신고해라 하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뷰폰 보시기에 이제 공장이 많을 건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 특히 이제 니은번 그리고 비읍번 이런 것들은 꼭 들어오면요 이거 봤나 안 봤나 정말 헷갈릴 겁니다. 기억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니은번 출전들이 잘 알아요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비읍번 자, 디귿, 니을 이런 건 잘 안 낼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건 아예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법 볼까요? 이제 주택법, 또 주택법 배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법이 세 개 주셔야 됩니다. 자, 주택법. 그 건축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다? 주택법이다. 주택을 좀 많이 짓는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대규모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주택법. 그러니까 우리 건축법은 없습니다. 꼭 시험 문제 내볼만 해요. 건축법 아니고 입니다. 내 집 짓는데 뭔 신고역입니다. 보존등기나 잘해라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보실까요? 공법에도 이런 부분 많이 왔다 갔다 할 건데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그래서 이응본도 좀 생소하지만 특히 이제 니은번하고 비읍번 요 두 개가 이제 꼭 끼어 있을 겁니다. 신고하니 안 하니 요건 아주 중요하니까요. 본친도에서도 별표 한번 또 해볼 겁니다. 이렇게 여덟 개. 자 이응본까지니까 여덟 개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덟 개 법률로 땅을 아니면 건물을 공급받으면 신고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세 번째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여기는 아직은 아닌데. 아예 그냥 내 눈에 볼 수도 없는데 여기는 해당되는 지위계입니다. 지위. 아까는 공급이었습니다. 여기 지위계입니다. 당첨됐네요. 이런 소리입니다. 입주권, 분양권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세 번째는 그냥 지위에다가 지위 거기다 이제 박스를 한번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매매. 자, 첫 번째가 가장 확실합니다. 내 눈앞에 토지금을 그대로 있다. 자, 두 번째는 땅을 만들어서 공급받는다. 근데 여기는 그냥 당첨만 됐다. 거기입니다. 세 번째, 지위의 매매 계약금입니다. 점점 더 불안해지는 계획입니다. 여기 막 계약금만 치르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번에 이제 아까 우리 보셨던 바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그럼 정비법도 여기 다 들어가겠죠. 아까 8개 법률, 8개 법률로. 그럼 이제 두 번째 줄 알아볼까요? 아까 공급까지는 갔죠. 공급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뭐라고요?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뭐? 지위. 그러니까 이제 끝에가 지위입니다. 지위. 지위계입니다. 그냥 당첨만 됐다. 돈만 내놨다. 이런 게 바로 지위입니다. 자, 그때 이제 지위. 그 여덟 개 법률의 지위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니은번. 자, 우리 정비법 배우시면 이제 순서를 쭉 배우실 건데, 관리 처분하고 사업 시행인가. 자, 요거 꼭 우리 시험 문제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올해는 안 나왔네요. 내년도에는 또 요놈도 내볼만 합니다. 그니까 저기 관리 처분을 바꾸다가 저기다가 사업 시행. 두 번째 줄은 또 사업 시행 인가가 맞는데 거기다가 관리 처분. 아직 정비법 조금 자세히 안 배우셨으면 아직은 감이 안 올 겁니다. 그니까 오늘 하기엔 조금 어려운데, 자, 공법 배우면 알게 될 거예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걸 아주 바꿔치기 잘할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니모 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건축, 재개발 사업 세 개 있었잖아요.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사업. 자, 그런 사업인데 여기다가 사업 시행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질문은 분명히 바꿔서 낼 겁니다. 뭐라고요? 관리처분, 관리처분.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 후에 관리처분. 여기서 이제 분양 신청 받아서 동호수 이렇게 정하는 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 후에 바로 건물 때려 붓고 건물 새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비 사업의 한 중간 정도입니다. 건물 바로 앞에 바로 짓기 바로 전 철거 들어가기 바로 전 우리 이주하고 건물 철거하고 그리고 공사한다고 합니다. 공사도 한 2, 3년 한다고 했습니다. 요거 우리 나중에는 한번 그 사업 과정도 써볼 거니까요.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사업 시행인가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요?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한번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관리처분 계획을 꼭 박스를 한번 잘 해놓으실까요? 아직 이제 자세히 안 배우니까 헷갈릴 건데 하여튼 지금은 꼭 요 정도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사업 시행인가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보실까요? 빈집. 자, 집이 비어있는데 자, 빈 집을 바로 수리해서 정비를 해서 바로 다시 분양을 하는 정도. 자,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근데 여기다가 관리 처분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긴 또 뭐라고요? 이게 조금 좀 시기가 빠른데 사업 시행인가. 자, 거기도 이제 사업 시행인가에다가 꼭 밑줄 해놓으실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헷갈리면 저 앞에 도시는 바로 관리 처분. 그리고 빈 집은 사업 시행인가. 자, 요거 바꿔놓으면 정말 안 되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업 시행인가. 가 훨씬 더 좀 빠릅니다. 사업을 누가 시행을 할 건지 저기 삼성 레미안이 할 건지 힐스테이트가 할 건지 자이가 할 건지 롯데캐슬이 할 건지 우리 브랜드 순위도 우리가 실무할 때는 꼭 알고 있어야 되니까 검색해보면 매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브랜드 가치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살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인가 누가 사업을 시행을 할 건지 시공 구정에다가 계획 수립에서 인가를 받을 겁니다. 자, 분양 처분 앞입니다. 관리 처분 앞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가 다르구나라고 합니다. 도시민 주거 환경 정비법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나 빈집은 뭐라고요? 사업 시행.
빈집이 약간 좀 빠릅니다. 집이 좀 비어서 빠른가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거정돼놓고요. 요게 이제 1번, 요게 이제 28호, 바로 여기서 이제 8회 때 나왔던 문제, 어려운 문제 말고 작년도 문제, 아주 쉬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1번, 뭐 맞추는 거 아니다 한번 보고 가실까요? 요 이제 박스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자, 박스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박스에서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자, 모두 고르세요. 모두가 답일 때도 있으니까요. 계획 또 4개 해놓고 설마 이렇게 이제 고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그런 문제가 한두 개, 공법도 그렇습니다. 꼭 한두 개는 나오니까요. 올해도 그랬습니다. 한두 개 나오니까 네 개 나와도 의심하지 마세요 라고 하십니다. 괜히 헷갈려 보게 하고 시간 빼앗으려고 그냥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기업본 봐. 아까 여덟 개 봤는데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아까 기업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상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로 부동산에 대한 공급을 받는데요. 신고해요 안 해요? 해요 합니다. 합니다 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볼까요? 도시개발법 환지 바꿨구만 게입니다. 딱 이쁜 땅 받을 겁니다. 이제 간보일 좀 막 적용해서 똑똑 아예 땅을 떼갈 겁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도시개발법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게입니다. 그럼 님번도 들어가겠구만. 그럼 2번은 답이 아니겠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디귿법 보실까요? 주택법도 들어가죠.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뭐라고요? 지위의 매매기야. 그럼 이제 아까 3번에 지위 있었잖아요. 근데 주택법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게입니다. 이것도 들어가. 디귿본도 들어간다 게입니다. 그럼 1번은 답이 아니겠네. 2번도 답이 아니고 그리고 4번 요 4번도 답은 아니고 3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이겠구만 이라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보시니까 그러니까 첫 대 때는 아등 아주 시호적입니다. 이제 막 이상한 법률도 이제 막 들어가 있을 거예요. 딱 4개만 줄 건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여기다가 이제 사업시행 인가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했던 입주자로 선정된 뭐라고요? 지위. 신고해요? 안 해요? 해요? 게입니다. 이게 바로 28일 때 나왔던 문제 게입니다.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였을 정도니까 네, 조금 어려울 거예요. 라고 게입니다. 답은 몇 번? 5번. 다 들어갔습니다. 박스에 있는 4개가 모두 정답.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이제 273페이지 보실까요? 신고기한 보실까요? 신고기한 아까 한번 봤네요. 언제? 잔금이 아니라 계약체결. 우리 계약합시다. 10% 받았을 때 거기서 얼마라고요? 60일. 근데 60일하고 2개월은 또 다릅니다. 2월에 걸리면 28일밖에 없으니까 어떤 분은 손해보고 또 7, 8월에 걸리면 62일도 나옵니다. 2개월은. 뭐라고요? 하루하루 날짜 셀 거예요. 토요일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러면 그 다음 날 이렇게 넘어갑니다. 언제라고요? 60일. 60일 내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이거 넘어가면 500만 원 약과대료 나온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신고를 마쳤을 때는 옛날에 등기필증 이랬었는데 등기도 지금은 등기필정보. 여긴 그냥 그대로 필증이 나옵니다. 신고를 마쳤다는 증서, 신고, 필증. 이 신고 필증이 있었을 때, 신고 필증이 바로 등기소에 들어가야, 그래야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없으면 등기도 못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고 필증 교부. 자, 언제 신고 필증 교부한다고요? 옛날에는 즉시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요? 지체 없이. 자, 두 번째 앞쪽에 지체 없이 발급을 해준다. 당장 들고 가서 동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 지체 없이 2, 3일 자 그냥 당일에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바로 컴퓨터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체 없이 발급을 한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2번 보시고 시군구청에 가서 또 검인을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도장 받는 것을 검인 그럽니다. 검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저 끝에 보실까요? 검인은 뭐가 된다고요? 의제.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의제 그럽니다. 의제라는 표현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저 끝에 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은 검인을 또 받아야 된다. 그럼 있습니다. 뭐라고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질문도 이미 시험 문제 안 틀리고 나왔고 입니다. 검인을 또 받아야 된다. 그러면 X. 자, 시군구청에다 신고했는데 자, 고민을 또 받으라고요? 아니요, 게입니다. 번거롭게 두번할 필요는 없다, 게입니다. 한번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자, 세 번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사를 지으려면은, 그리고 농지 취득하려면 그 자격을 증명을 하래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하라는 겁니다.
농지 사놓고 농사를 안 지어. 저것이 투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팔어. 처분명령 떨어지고 안 팔면 이행강제금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자, 기업법. 자, 농지를 취득할 사람. 여기도 어디라고요? 농지, 소재지. 주소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럽니다. 농지, 소재지. 그걸 누구한테요? 자, 군수가 있다 없다. 여기는 없습니다. 누구? 시, 구. 그리고 읍장, 면장. 자, 읍장, 면장 아래다가 군수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예 입에 붙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공법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농지증 얻는다. 왜 틀렸게?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군수가 어딨냐고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군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수 대신해서 읍장, 면장이 읍면에서 그쪽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그쪽에서 발급받으라는 겁니다. 자, 군수한테 왜 가?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근처에도 군이 좀 있을 겁니다. 군에 가지 말어. 군에 가면 저거 한정치산자 그럴 겁니다. 읍에 가라, 면에 가라 주의를 꼬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 니은번도 꼭 문장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으면 거래신고 안 한다. 아주 큰일 납니다. 거래신고 해야 된다. 그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도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해라. 여기는 하여야 합니다. 저 거미는 의제가 되는데 여기는 할 필요가 있다. 자, 부동산 거시고는 또 해야 됩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 자, 5번은 이제 별표 두 개 정도 해놓으시고요. 이제 올해는 안 냈으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자세히 낼 것 같다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고 3억. 이런 거 왜 또 안 냈는지 그냥 아주 여기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안 내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내년도에는 낼 거예요.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토지, 그리고 주택의 분양계약, 그리고 상가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분양권, 입주권 다 들어갑니다. 매매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할 건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한번 와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투기 과열 지구는 여기다 뭐 투기 지역이나 다른 지역 아닙니다. 조정 지역도 아닙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나중에 실무하실 때 자세히 할 건데 투기 지역, 조정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게 좀 다릅니다. 지역이 좀 다릅니다. 우리 세종시는 막 세 군데 다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그러면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면 여기 옆에 대전은 또 아닙니다. 아니면은 이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자, 언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거 바로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 이제 네 번째 줄을 볼까 딱 중간에 얼마 실제 거래 가격은 3억. 자, 투기 과열지구하고 3억에다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나란히 있습니다. 딱 중간 정도에 거기 꼭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지역을 잘 봐야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지 전국이라고 안 했어입니다. 옆에 우리 대전은 신고할 필요도 없어입니다. 거긴 막 조정적도 아니고 투기 과열은 아직은 아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세종시는 투기 과열에 막 조정에 투기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서울도 막 중간중간에 비는데 우리 세종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3억 이상. 요 3억 이상도 꼭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자, 6억 그러면 안 됩니다. 3억 초과라고 해도 안 됩니다. 3억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상이 하는 그 숫자가 들어갑니다. 미만, 그리고 초과, 이런 것들은 그 숫자가 안 들어가고요. 근데 이상이 하는 뭐 한다고요? 들어가요. 3억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억부터는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또 3억은 신고 안 한다. 안 하다가 60일 넘어가면 500만 원 약화대로 얻어맞는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여기도 뭐 정말 시험 문제, 여긴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아마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한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게 다음 중에서 신고할 거 찾아봐. 정말 많이 돼봤습니다. 아니면 딱 다섯 개 써놓고 다음 중에서 신고 대상이 아니고 신고할 것이 아닌 것은 뭐니? 라고도 많이 돼봤다는 겁니다. 문장으로도 아주 많이 돼봤습니다. 여기도 아주 많이 냈습니다. 신고할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할 거요? 그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거래 당사자, 우리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 매도 매수인은 누군지 성명, 그 다음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까지 자세하게 서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인적사항을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서식 쓰면 알게 될 건데 하여튼 인적사항.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계약금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계약 체결을. 그러니까 날짜입니다. 계약금 아직 아닙니다. 자, 시험 문제 꼭 내보려고 하는데 계약금 그러면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날짜. 10% 받은 날짜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금이라고 하죠. 중도금 옆에 지급일.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중도금 말고 뭐라고요? 중도금 언제 줄 거예요? 한 30% 50% 줄 건데 중도금은 언제 줄 거냐고.
그 다음에 중도금, 계약금을 이제 다 빼면 잔금이 나올 겁니다. 잔금, 돈이 아니네요. 또 뭐라고요? 잔금, 지급일. 자, 지금 2번에는 모두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 그럼 X라는 겁니다. 아직 심하게 안 내봤는데 꼭 주의하세요.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많이 이상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한 날짜, 중도금 지급한 날짜, 잔금 지급한 날짜지, 지급일이지 돈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꼭 2번 옆에다가 계약금 X라고 꼭 쓰셔야 됩니다. 돈은 아니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가 많죠. 이게 땅인지 건물인지 또 주택도 아파트인지 연립인지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게임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세 번째는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뭐 종류 게임입니다. 근데 종류 뒤에다가 써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화도 4번은 또 뗐는지 게임입니다. 문장이 길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폭도 생각합니다. 자, 4번 보실까요? 부동산 등의 소재지 그리고 집안 지목하고 면적. 정말 가장 기본이죠. 그 물건 어디 있니? 소재, 집원. 그 다음에 지목. 28개나 되나요? 전답 과수원. 뭐 공장용지인지 아니면 유지인지 이거입니다. 지목 28개. 항상 뭐 시험 문제 꼭 나오고. 자, 그런 것들은 가끔씩 막 개론에서도 나옵니다. 괴롭히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2차 공부 안 하면 다 떨어져라 해갖고 막 공법도 깔아서 내놓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괴론이. 그러니까 괴론이 그래서 정말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 28개도 자, 분명히 신고를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면적. 뭐, 소재 면적 너무 기본적인 거죠. 신고하라고. 그래서 땅은 몇 평 정도 되는지 면적, 제곱미터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5번. 자, 5번 볼까요? 실제 거래 가격. 3억이냐고, 4억이냐고. 시공구에서는 가장 궁금할 겁니다. 그걸로 취득세 낼 거니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7번째. 그래서 이 6번째, 7번째가 이제 아까 어느 지역만, 금액이 얼마만. 자, 그때 신고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번, 7번은 다른 지역에서는 신고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투기 관리지고 또 금액이 2억, 그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3억부터 3억 이상이면 신고해라.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언제 이사 갈 거냐고 합니다. 정말 집 사는 거 맞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볼까요? 이제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뭐라고요? 자금의 조달계.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자금 조달계. 자,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자금 조달계. 자, 거기 보면 막 적금 낄 거냐고 주식 팔 거냐고 아니면 사채를 빌려 쓸 거냐고 거기 막 사채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 무섭다는 사채 막 이런 것도 나옵니다. 어떻게 돈을 끌어서 물건을 살 거냐고입니다. 자금 조달계. 그다음에 자, 7번째 볼까요? 거래대상 주택의 매수인 본인이 입주를 할 건지 정말 누가 이사를 갈 건지 언제 이사를 갈 건지 이런 계획서가 따로 자세히 또 있다는 겁니다. 입주 예정 시기, 입주할 건지 하고 입주 예정 시기, 전세 줄 건지 집을 이사를 갈 건지 그런 거 다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6번째, 7번째 두 개 연어면 투기 과열지구하고 3억 이상이었을 때만 그래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우리 1차에서도 조건 기한 이미 배웠을 것 같은데 조건이나 기한 정말 어디 가든 조건이나 기한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나오고 금융용 계약서에도 나오고 거래 계약서에도 나왔었고 조교할 때 배웠구만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도 꼭 한 문제는 나오고 계입니다. 뭐 정지 조건이고 해제 조건이고 막 배우실 겁니다. 자, 8번째 볼까요? 계약의 조건이나 뭐가 있으면요. 기한이 있으면 근데 있으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있으면 뭐 하라고요? 그 조건이나 기한. 근데 아무 소리 안 해놓고요. 다음 중에서 반드시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 거 찾아봐. 조건 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뭔 문제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세월 내월 50분 가도 아예 안 풀리면 큰일 납니다. 그럽니다. 아예 포기할 때는 그냥 포기합니다. 저거 안 풀어도 합격할 거예요. 그럽니다. 한두 개는 좀 틀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볼까요? 자꾸 이제 다 맞추시니까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9번째 개업 공인조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기업할 때는 우리 개업이 뭐라고요? 인적사항. 저기 거래 당사자고 좀 다르구만 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 공인조사가 거래 했을 때지 개업이 아니라 매도 매수인들이 친구다 보니까 알아서 그럼 이 9번째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호나 전화번호 소재지 요것도 신고하라고 있으면입니다. 아까 조건하고 우리 개업은 8번 9번이네요. 요거는 절대적은 아니다 게입니다. 없을 수도 있다 라고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다시 나왔네요. 3억 이상이면, 아까 봤던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투기 관료 지구고, 자, 금방 보셨던 자금 조달, 이제 2번에 다시 나오네요. 자금 조달하고 입주 계획을 별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에서 바로 금액에서 별도지 다른 지역은 아예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신고를 아예 안 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바로 옆에 대전계입니다. 인천 이런 데는 아직은 바로 투기관료지구가 아니래요. 그것도 통으로 아니래요. 여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세종 씨는 다 묶어놓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한번 간단하게 요거 이제 나중에 또 볼 거니까 하여튼 50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을 우리 개업한테 제공을 하고요. 만약에 50일이 넘어가면 매도 매수인이 직접 신고를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종시장님 51일부터는 매도 매수인이 네가 가라 라고 하셔야 됩니다. 세종시장님이 커피도 타준대 하여튼 51일부터는 매도 매수인이 오라고 해놨습니다. 50일까지는 우리 개업이 작성 제공하고 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공하면 되고 계입니다. 그 정도만 그냥 옆에 이제 그 신고 방법이 이제 자세히 나왔고요. 뭐 신고서 써서 내고 신분 증명서 보여주면 되고 그다음 이제 그 신고 방법에서 디귿번 한 사람이 아예 신고를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하네요. 이것도 뭐 자꾸 낼 것 같은데 거의 잘 안 내고요.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한대요? 자 먼저 자 디귿번 나오죠. 자 신고를 일방이 거부를 하면 단독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혼자라도 신고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둘 다 500만 원 약화태료 얻어맞으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보니까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뭐 하고요? 서명 날인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야 되는데요. 한 사람이 죽어도 신고를 안 하겠답니다. 아니 막 중환자실에 오늘 내일 하거나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거부하면은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줄을 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 거기 꼭 사유서를 밑줄로 한번 해놓으시고요. 사유서. 네, 서식도 없습니다. 그럼 A4 용지에다가 사유서. 매도인은 누구고 매수인은 누구다.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나 혼자 신고한다라고 내용을 간단하게 쓰라는 겁니다. 뭐 서식도 없으니까 알아볼 수 있게만 써게입니다. 좀 안 맞으면 시장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공무원이 알려줄 겁니다. 사유서하고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볼까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은 어떤 경우도 안 내는데 여기는 내라. 왜냐면 매도인 사인을 봐야 되겠다입니다. 매수인만 왔네. 그러면 거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래계약서 사본. 그 두 개를 나란히 밑줄에 놓으실까요? 사유서하고 거래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신고를 거부를 하면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 이제 공동중개 아까 한번 봤었고요. 공동으로 중개를 하면은 개업공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동. 근데 공동인데 단독으로. 그러면 X. 둘이 가위바위보 안 시킵니다. 다 신고해라.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자, 그 정도만 점검을 좀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자, 세 번째는 대일이. 그럼 가불이 바쁘니까, 매도 매수인이 바쁘니까, 병, 대타가 갈 수 있겠나?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리 가능하고요. 뭐, 민법도 대리 배웠구만. 뭐, 표현 대리, 무권 대리 막 배웠을 겁니다. 시험 문제 한 두 개는 꼭 나오고 계입니다. 그런 것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기억봐. 자, 그 다음 이제, 자, 기업번에서 이제 대행, 자, 신고서의 제출을, 가부를 대신해서 누가 됐다, 병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계입니다. 뭐, 요것도 가끔씩은 나오고, 오히려 많이는 안 나오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저 끝에 볼까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 대행 얼마든지 불가능하다 가능해 그럽니다. 안 된다 아주 쉽게 나올 건데 아니요 가능하다 그럽니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럼 대타병은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내용 신분 증명서 그러니까 가볼 게 아니라 누구 거 간 사람 병의 신분 증명서를 신고관 측이 뭐 하고요? 보여주고 계입니다. 병의 신분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까지는 괜찮습니다. 외국인 같으면 여권도 괜찮고. 자, 거기에다가 또 서류를 두 개를 첨부하라는 겁니다. 다음 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정말 가불이 바쁘면 내가 갈게 라고 친구 대신해서, 친구들 대신해서 내가 가겠다. 일단 5만원만 줘 하고 가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가번에 보실까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을 위임한 누구?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 매도 매수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뭐라고요? 위임장. 자, 위임장에다가 꼭 밑줄 넣으실까요? 항상 우리가 대리가 위임장, 인감증명서, 민법에서도 많이, 그게 뭐 대리권 수여 표시 그런 거 많이 배우실 겁니다. 그게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인 대신해서 대리인 왔다 그러면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두 서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리가 가능해요. 여기입니다. 대타가 왔으니까 매도 매수인은 못 왔다? 위임했다. 위임했다라고 위임장 줬다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 거 나란히 받아오라는 겁니다.
병이 갈 때 가볼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실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예전엔 정말 여기가 인감증명서였는데, 그거 빼버렸습니다. 그입니다. 자, 먼저, 나번에 잘 보실까요?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했던, 그 매도 매수를 얘기합니다. 위임했던 거래 당사자의 병권 말고 그입니다. 병권은 끄집어 내놓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신분증명서 사본, 그러니까 안 온 사람들. 가물에 본인이 가지고 다니니까 사본을 주라는 거지 신분증명서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번에 이제 저 끝에 보시니까 신분증명서 사본 거기다 밑줄놓으니까 그럼 가불 거 매도인 거 매수인 거 두 개가 나란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또 두 개를 또 나란히 신분증명서 다 꺼내놓으면 저거 한정치산작입니다. 뭐라고 복사 사본 시군구청에 가면 복사기 쓸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냥 귀찮으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만 두 개를 끄집어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사해놓은 거, 복사해온 것을 제출을 하세요.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님번에 볼까요?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바쁘니까 소속이 정호본이 가서 대응을 할 수 있나?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도 되고 개업도 되고 그러니까 원래 신고 문제는 거래 당사자고 개업 공인주사인데 누구도 된다고요? 대타도 돼. 대리인도 되고 소속도 되고 근데 중개보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중개보존도 바로 대응할 수 있다. 아니다. 너는 커피 타고 총수나 잘해라. 지금같이 춤은 문이나 닫아라. 그럴 겁니다. 자 먼저 자 이제 여기 님보 보시가요. 정말 자격증 없으면 아주 더럽게 무시당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라하기입니다. 우리도 아주 딸라고 우리도 정말 이렇게 이제 커피 타고 청소 안 하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매도 매수인도 딱 오면은 벽부터 째려봐요. 저거 자격증 있나? 없나? 자, 없으면 이제 녹음 들어갑니다. 녹음. 포상금 50만원 나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포상금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니은 봐. 바로 개업 공인주사의 위임을 받은 누구라고요? 소속 나왔네요. 저 첫 번째 저 끝에 있네요. 소속. 자, 위에다가 중개보존 X개입니다. 중개보존도 가능하다? 안 돼. 입니다. 중개보존 자격증 없는 것들은 오지도 말라고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소속 공인중개사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 저 끝에 볼까요?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근데 아무 소리가 없네요. 여기는 위임장도 없고 신분증명서 사본도 없고 정말 없습니다. 저 당사자만 복잡해서 아까 가나 요거는 당사자 대리될 때는 가나가 필요한데요. 여기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자, 위임장 X 신분증명서 사본 X입니다. 그거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거 내놓으면 저것도 한정치산자 그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속은 신분증만 딱 갖고요. 털레털레 가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아예 문제 없어요. 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입니다. 이제 네 번째 정보 시스템으로 신고했을 때는 아예 신고서를 낸 걸로 보겠다. 뭐 이런 뭐 지문들은 간단하게 봐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뭐 이것도 다 기출 문제입니다. 한 문제가 나온다. 저 제목 꼭 비슷하게 저렇게 꼭 나와요.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게 한 두 개.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고 서식. 그러니까 요걸 써서 내라는 겁니다. 요걸 써서 방문했을 때는 요 서식을 모두 채워야 되고요. 꽤나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도 이게 이제 전자문서입니다. 자, 화면상에 전자문서가 딱 요 서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기, 자, 우리 매도인에다가 성명 입력하고, 주민번호 그에다가 입력을 하고 자 국정 뭐 대한민국 하면 될 거고 미국 그러면 미국이라고 쓰면 되고 주소 자, 이런 식으로 쭉 써서 그 박스를 모두 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뭐가 있는지 쭉 한번 매도 매수인 그건 아까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요 소리가 거기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었죠. 우리 개업 공인주사의 바로 인적사항도 거기다가 박스에다가 넣어라.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대상 아까 3번하고 막 그 아래 4번 있었던 것 같은 종류 거지를 만들어놨잖아요. 소재, 지목, 면적, 계약 대상의 면적, 그리고 가격. 아까 5번에 가격이 있었잖아요. 8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총 실제 거래 가격과 아래 이제 정점 부동산 이게 이제 막 분양권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건이나 기한 거기 제일 마지막에 11번 나오죠.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매도 매수인 누구니? 자 그런 게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장님 받아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한번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소식이 많이 도움돼요, 여기입니다. 아까 이제 신고 내용에 여기 꾸역꾸역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옆에가 이제 뒷장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뒷장에 이렇게
여기 좀 애매하면 거거 보고 저 박스를 채워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유의사항에서는 5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요. 자, 시험 문제 꼭 여기 서울시 기재상 자, 올해만 안 나왔을 뿐이지 매년 나왔을 정도입니다. 남재 거기 작성 방법에서 7번 아주 글자가 너무 적어서 나중에 눈이 좀 아픈데 7번, 8번, 9번, 10번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신고서 작성도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고소일 때문에 중요하기는 해요.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을 이제 나중에 드릴 거고요. 그리고 뒤로 한번 옮겨보실까요? 이제 뒤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해제 없어졌다. 아까 이제 계약 체결하자마자 신고해놓으니까 정말 없어졌다고 아까 철삭방정 떨더니 이제 없어졌다고 신고를 따로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또 있다는 겁니다. 계약이 거의 없어지진 않을 건데 10%만 내놓고 계약 못하겠다라고 나자빠졌을 때에는 해제 등의 신고를 따로 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 많이 냈었다가 최근에만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업번호를 한번 할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 계약 체결하자마자 60일 만에 제출하더니 이제 또 없어졌다고 해제 등의 신고를 또 하는구만. 정말 촉살방지를 떨더니 또 하나 할 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긴 제재가 없습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가 무효. 일단 밑법 배웠네요. 취소계입니다.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다. 무효계입니다. 효력이 발생을 했는데 없애고 싶네. 취소계입니다. 막 사기 강박 이런 것들 막 나올 겁니다. 통정도 나오고 그다음 이제 해제 등 이렇게 해제 등이 되면은 자, 바로 거래 당사자하고 개업 공인주사는 바로 해제 등의 신고서가 따로 있고요. 여기도 이제 뭐라고요? 서명 또는 날인해서 어디다가 제출, 신고관 측이나 제출, 여기를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제출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것도 막 연거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만 잘 안 내지. 자, 세 번째 제일 끝에 할 수 있다. 꼭 여기 길목을 잘 속입니다. 어째도 답이 없네. 그러면 문장 바꿔서 살짝만 바꿔갖고 표도 안 낸다는 겁니다. 또 시험장에서 긴장하니까 보이던 것도 안 보입니다. 해제, 여기 이제 제출 할 수 있다. 해제는 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경신고 같은 걸로 대신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다. 그리고 조금 나중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신고도 안 했습니다. 갑자기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제 등의 신고를 해야 됩니까? 신고도 안 했구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 여기는 신고는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건 정말 많이 냈었고요. 거기만 뭐 다른 걸 아예 거의 내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있다. 그것만 딱 길목이 있으니까 조심해 놓으시고요. 너무 오랫동안 안 냈으니까 내년 정도에는 내볼 것 같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이번에 정정신청 올해 꼭 낼 것 같았는데 올해도 싹 넘어갔고 그 아래쪽에 이제 세 번째 변경신고도 좀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에는 나올 것 같고입니다. 그럼 이제 정정신청은 여기 다섯 개인데 정정신청은 잘못 기재가 좀 돼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아예 다릅니다. 자 먼저 기업번 보실까요? 거래 당사자고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 신고를 한 내용 중에서 신고를 아까 9개를 해놨는데 아니면 7개를 해놨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줄 볼까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내용이 뭐가 됐다고요? 잘못 기재. 거기 꼭 잘못 기재다가 밑줄이나 박스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기재 해놓고 뒤에다가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잘못 기재는 뭐라고요? 정정신청입니다. 잘못 기재가 됐을 때 내가 김씨인데 갑자기 박씨로 나왔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잘못 기재가 되면은 뭐 한다고요? 여기는 변경신고가 아니라 정정신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여기는 아직 안 바꿔봤는데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고관청에 바로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여튼 잘못 기재가 됐을 때는 정정신청. 나중에 등기에서도 경정등기, 변경등기 이런 거 배우실 겁니다. 애초부터 잘못됐다 바로 잡는 것은 경정 그럽니다. 경정. 애초부터 잘못됐다. 나 김씨인데 왜 박씨라고 나왔냐? 이런 소리입니다. 나 아직도 011 쓰는데 전화번호가 010 나왔네. 그러면 바꿔줘.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가번부터 다섯 개를 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정정 신청할 거 찾아봐. 아까 우리 박스에 네 개 있는 것처럼 한 네 개 정도 해놓고 거기도 모두 답일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또 내볼 만하다는 겁니다. 자꾸 중간에 바뀌었는데 아직은 안 내봤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가번 볼까요? 거래 당사자의 뭐라고요? 주소. 나 세종시 사는데 막 대전시 사는데 주소 잘못됐다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그럴 수 있겠죠. 입니다.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게 잘못됐을 때 뭐 한다고요? 정정신청. 꼭 눈여겨보시고요. 자, 두 번째 나번 거래 지분 비율. 자, 갑하고 을이 거래 지분 50도 50으로 샀는데 갑이 60으로 나오고 을은 40으로 나왔습니다. 거래 지분 뭐가요? 비율이
잘못 기재가 됐네요. 그럴 수 있겠잖아요. 숫자 같은 거.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이제 우리 개업입니다. 아까 가번은 거래 당사자고, 자, 4번은 우리 개업이고, 우리 개업의 전화번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사의 전화번호하고 상호,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가 세종시인데, 어째 대전이라고 나왔네. 잘못 기재가 됐다. 그 겁니다. 자, 실수, 그런 실수 안 할 건데, 그런 실수가 있으면 바로 잡아라.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 나번은 이제 건축물, 거리대상 건축물에 뭐 종주, 이런 종주 정도는 잘 볼까.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연립 샀다고, 연립을 샀는데 단독주택을 샀다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시군구청도 헷갈리긴 하겠지. 주는 시 됩니다. 종류도 들어가고요. 나번 정도는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종류가 다양해서 잘못 기재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마번. 자, 문장이 너무 긴데 그냥 한 줄 저기, 그리고 두 줄 딱 중간 정도로 와도 괜찮습니다. 대상의 부동산 등의 뭐라고요? 지목. 지목은 몇 개요? 28개. 논 샀는데 갑자기 바쌌다고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지목. 지목은 28개나 돼갖고 시군구청도 헷갈릴 거예요. 야, 면적 같은 것도 숫자가 잘못 나올 수가 있죠. 지면. 자, 지목 그리고 면적 그리고 거래 지분. 아까 나번은 비율이었고요. 여기는 지분. 지분이 50인데 60이라고 나왔네. 바꿀 수 있겠죠. 입니다. 잘못 기재가 돼서. 아까는 비율. 여기는 그냥 거래 지분. 그 다음에 대지권. 아파트 밑에 깔려있는 대지권 비율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10평짜리인데 15평 이렇게 나왔네. 다 대부분 숫자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번에는 지면 거대. 이렇게 앞글자만 따보니까 지면이 거대하다. 지면 거대. 자, 소재지는 있다 없다? 없다. 중개사무소 소재지는 나오는데 여기는 자, 여기 땅의 소재지, 물건 소재지는 안 나와. 정말 지면 거대는 꼭 주내셔야 됩니다. 지목 그리고 면적 그리고 거래지분 그리고 대지권 비율. 자, 마번 요거는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출제업을 나가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우리 떨어뜨리려고 발악할 거예요. 한 문제 부족하면 큰일 나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변경신고 볼까요? 자, 변경신고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나중에 뭐가 달라졌다 그랬을 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전부터 뭐가 잘못됐으면 정정신청이고요. 처음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처음에 신고할 때는 나중에 달라진 것은 변경신고 완전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기업번호 나와 있네요. 자, 먼저 개업공사하고 거래당사자가 여기네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기 애초부터 잘못됐으면 정정신청. 근데 여기 뭐라고요? 한후.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한후에 잘못됐다. 사후에. 사전부터가 아니라 사후에 문제가 좀 됐다는 겁니다. 달라졌다. 그 무슨 신고다? 여기는 변경신고. 거기 이제 신고를 한 후, 그 한 후 거기만 꼭 밑줄이나 박스를 잘 해놓으시고요. 왜요? 헷갈려요. 자, 그런 건 영단 수를 할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달라지면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된다. 라고 계셔야 됩니다. 8개. 여기는 아주 굵직굵직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한번 이제 281페이지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 두 개 나란히 있죠. 그러니까 박스를 막 섞어 놓고 다음 중에서 정정 신청만 찾아봐.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변경 신고만 찾아봐. 분명히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가번 요 세 개. 가나다. 요 세 개는 딱 뭘 꺼놓을까요? 이게 동일한 게 옆에 정정 신청하고 이제 배경은 좀 다른데 똑같아요. 문장이. 정말 요 세 개는 딱 똑같습니다. 가본 볼까요? 거래지분 뭐? 거래지분 비율. 아까 정정신청에 나번에 있구만요. 거기 나번에 보이죠. 거래지분 비율. 근데 여기 상황은 좀 다른 게 처음에는 50, 50 그랬었다가 친구가 돈이 없대요. 그럼 내가 더 살게. 지분을 70대 30으로 바꿨습니다. 바꿀 수 나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는 문제는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꿨다. 거래지분 비율. 그 다음에 나번 거래 지분도 그럴 수가 있고요. 지분을 바꿨다 그럴 수 있잖아요. 비율하고 거래 지분도 바꿀 수 있고요. 나중에 바꿀 수 있잖아요. 무슨 사정이 생겨서. 그 다음에 다번 바로 거래상 부동산에 뭐라고요? 면적. 50평 50평 이렇게 사기로 했는데 또 친구가 돈이 없대. 나 70평 제 30평 시장님한테 바꿨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입니다. 면적 아까 마번에 지면 할 때 그 면적 거기 있잖아요. 마번에 두 번째 면적. 자, 면적까지는 똑같이 정정 신청에도 있고 변경 신고에도 있고 요 세 개는. 근데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아까는 애초부터 숫자가 잘못돼서 바로 잡는 거고 요거는 나중에 바꾼 거고 처음에는 문제 없었는데 오해 마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라번. 이제 라번부터 저기 아번까지 이것도 8개인데 여기서부터는 완전 달라. 이렇게 하시면 네 번째부터는
계약의 조건이나 계약. 그러니까 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은 정정 신청에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박스에 꼭 이런 게 다음 중에서 정정 신청 해놓고 막 돈 들어가고 조건 들어가고 이러면 안 들어간다고 그거 출연돼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 어려울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법을 볼까요? 거래 가격. 거래 가격. 자, 거래기 와서 4번 처음 봐야 되는데 거래 가격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3억인데 2억 9,500으로 깎았습니다. 하도 불쌍한 표정 해갖고. 그래서 거기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금액 좀 바꿨다. 그렇게 바로 거래 가격. 그다음에 자, 바보 볼까요? 중도금 그리고 잔금. 하여튼 돈도 바꿀 수가 있고요. 통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중도금도 바꿀 수 있고 1억을 중도금 치르고 했는데 5천밖에 없다고 금액을 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잔금. 그리고 그 날짜도 오늘 중도금 치려고 했는데 다음 주로 미뤘네요. 그럼 세종시장님한테 오늘 잔금 안 치르고 중도금 안 치르니까 아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자, 4번 아번 오늘은 그냥 문장만 읽어봐야 되고 이건 좀 복잡한데 공동매수의 경우에 일부 매수인이 뭐가 됐다? 변경됐다. 갑을 병 세 사람이 공동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병이 안 사겠대요. 병 나갔고. 그러면 빠지면 여기도 변경 신고가 가능해요. 근데 가루를 잘 보실까요? 이거 꼭 내볼 만한데 아직 안 냅니다. 매수인 중에서 일부가 뭐 한다고요? 제외. 그러니까 여기 제외는 추가시키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바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추가 교체는 아니다라고 문장이었었는데 지금은 문장을 약간 바꿨습니다. 의미는 그대로 있는데 추가 교체가 절대 아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갑을 병 해놓고 갑자기 갑을 병 정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가 시켰잖아요. 갑자기 없었던 정 왜 신고를 하냐고 세종장님이 놀래겠구만. 처음에 신고할 때는 갑을 병인데 갑자기 정까지 집어넣어서 변경 신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시 신고해.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마찬가지고요. 갑을 병인데 갑을 정으로 병을 빼버리고 정으로 바꿨다. 선수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 교체도 안 되고 추가도 안 되고 더럽게 까탈스럽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일 있으면 다시 신고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이 누군지 자세히 신고해라 다시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번 요 아번은 이제 물건입니다. ABC 물건 그랬었다가 또 갑자기 ABC D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아번 볼까요? 위에는 사람, 아래는 물건, 부동산 등이 다수였을 때 일부 부동산이 뭐가 됐다? 변경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꼭 빠지라는 겁니다. ABC 했다가 A만 거래할래요. AB만 거래할래요. 자, 이래야지 없던 갑자기 D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 사람을 또 추가시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 자, 금지 행위 등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자, 뒤에도 자, 282페이지는 나중에 뭐 이거 거의 안 나올 정도인데 나중에 한번 봐줄 거고요. 자, 283페이지도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 뒤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고 다음 시간은 새로운 진도 또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제재. 근데 요 제재 같은 거 정말 자주 냅니다. 제재. 이런 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게임입니다.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문이 꼭 들어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매년 들어갈 거예요. 제재 얼마니? 제재를 꼭 바꿔놓고 그거 500 아닌데 갑자기 500이 돼. 이런 엉뚱한 소리 합니다. 먼저 285페이지에 가로 1번. 아까 자세히는 안 봤는데 돈 자료 왜 안 냈냐? 요 소리가 납니다. 통장 사본 내봐라 그러면 얼른 내야 됩니다. 나 먼저 3천만 원자의 과태료. 얘도 원래는 2천이었다가 3천으로 금액을 또 바꿨습니다. 3천. 자그마치 3천만 원자의 과태료. 초대형 축하 선물이 날아올 거니까 제대로 하라고 합니다. 나 먼저 자, 제6조를 위반해서 여기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뭐를요? 자료를.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쓴 것 같은데 통장 사본을 내보라는 겁니다. 그럼 얼른 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안 내. 그러면 3천만 원 과태료 얻어 맞아요. 바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뭐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제출하려니까 거짓으로 제출을 한 사람. 하다 돈 자료. 돈 자료 안 낸 사람 얼마라고요? 3천. 거기 이제 거래대금 할 때 대금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저 끝에 제출. 대금 제출. 그러니까 돈 자료 안 내면, 돈 자료 안 내면 얼마? 3천만 원자의 과태료. 딱 하나 있다. 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500만 원이냐 과태료 볼까요? 500. 아까 60일 만에 신고 안 했다. 1번 나오네요. 저 앞에 처음 나오더만, 거래기한 체결로부터 얼마? 60일. 정말 60일 넘어가면 61일부터 500 나올 거니까 너 딱 기다려, 그럽니다.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또 가로 보실까요? 한 사람 죽어도 신고 안 한다고 하더니, 이제 얻어맞습니다. 가로 볼까요? 공동신고를 거부. 거부한 사람도 신고 결국은 안 한 사람이잖아요. 거부를 한 사람.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여기서 이제 공동신고 안 하신 분도 500만 원이 약화되로 얻어맞아. 아까 한 사람은 500 피했고, 여기는 피할 수 없고 계입니다. 다음에, 자, 두 번째 이범우씨가 이상한 요구한 사람. 우리 개업공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자, 신고를 하지 말아달래요. 이거 아주 큰일 날 사람이죠. 그거 다 이중매매되면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갈 건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이상한 요구하는 사람은 500입니다. 하게 하거나, 뒤져볼까요? 거짓으로. 거짓이면 3억인데 4억으로, 3억인데 2억으로 업계에서 다운계에서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뭐 한다고요? 요구. 거기 요구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매도 매수인 게입니다. 이상한 요구나는 매도 매수인. 신고하지 말자고 요구하고 신고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람. 자, 2번도 500만 원의 과태료. 자, 세 번째. 근데 꼭 매도 매수인을 따라와갖고 옆에 바둑 두면 훈수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사람, 방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와갖고 정말 이상한 소리 해대는 사람. 이 사람도 얼마? 500만 원의 과태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도 가만히 있으라고. 안 그러면 500만 원의 과태료 날아오니까 가만 계세요. 입니다. 아주 옥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아주 먼지나게 얻어 터져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물건도 괜히 좋은데 사돈이 농산 배 아프니까 막 물건 사지 말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주 그런 옥상으로 아주 끌고 가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여기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아까 3천짜리하고 문장이 완전 다릅니다. 자료. 여기 자료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딱 네 개 글자인데 외의 자료. 딱 중간에 있네요. 외의 자료. 그 외자료 네 글자만 박스를 꺼놓으실까요? 그러니까 돈 자료 말고요. 돈이 아닌 자료. 그러니까 저기 3천짜리는 돈 자료. 여기 무슨 자료? 돈이 아닌 돈 외자료. 돈 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소재 면적 지목 같은 게 이상해서 자료 내봐라 했더니 돈 자료 말고요. 그런 자료 안 내면 얼마? 500. 그러니까 돈 자료 얼마? 3천. 돈 외자료는 500. 자, 이런 식으로 완전 다릅니다. 자그마치 6배나 차이가 나요. 여기입니다. 돈 자료 3천, 돈 외 자료는 뭐? 여기는 500개입니다. 500만 원자의 과태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취득가액이 뭐 금액이겠네요. 금액으로 100분의 5면 5%. 그러니까 2억이면 1천만 원, 3억이면 1,500, 4억이면 2천. 오히려 저 3천보다 금액이 더 커지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뭐? 거짓은. 자,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요? 거짓으로 하거나, 거기 꼭 거짓에다가 꼭 묻혀놓을까요? 그러니까 아예 신고를 안 하면 500인데, 신고를 해도 뭐, 거짓으로 하면은, 금액으로 5% 이하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아니면 또 옆에 이제, 신고 문자가 아닌데,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얼마라고요? 100분의 5. 금액으로 5. 그 5%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액이 커지면은, 저 3천보다 더 많아져.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액으로 5%. 자, 여기 이제 여기다가 뭐 500 이런 식으로 자꾸 속입니다. 아니요. 금액으로 거짓은 5% 이하.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만.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뒤에는 그 별표 같은 건 아예 뭐 볼만한 건 아니니까 쭉 한번 봐주시고요. 자, 289페이지 이렇게 시험 문제 좀 어려운 거 신고서 작성. 저기다 박스에다가 어른 거 해가지고 낼 때도 꽤나 있었습니다.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외국인은 이제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토지거래가 각각 하나씩 또 나옵니다. 자, 앞에 것까지 해서 두 개.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한 두 개. 그 다음에 새로운 진도 한번 나가볼 거니까 뭐, 쭉. 자, 내용이 뭐가 있는지. 저 실물적으로 한 10개도 안 나옵니다. 자, 거의 대부분 앞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